그래서 첫 대회 체중이 66kg 정도 됐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. 감량 전 체중은 70kg 정도였고요. 그리고 그렇게 해서 대회를 마치고 나니까 제 체중이 73kg가 돼 있더라고요. 근육량 역시도 그때 당시에 인바디를 자주 댔었는데 인바디 상으로도 근육량이 37kg에서 38kg로 이렇게 1kg가량이 올라갔어요. 그러면서 조금씩 조금씩 이제 체중 폭이 올라가면서 몸도 그만큼 더 커졌던 것 같습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. 고독한 개츠비 김승현입니다. 자, 지난번에 제가 20살 때부터 지금까지의 이 몸의 변화 과정을 기록한 바디 트랜스포메이션 영상 많은 분들이 댓글 써주셨는데 그 가운데서도 인상 좀 깊었던 댓글들이 있었어요. 몸이 이제 30살 기점으로 좀 많이 변하는 것 같다, 비율이 뭐냐 이런 거를 좀 궁금해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한번 생각해 보니까 맞아요, 30살 기점으로 몸이 많이 바뀌기 시작했어요. 그래서 멍고 하니 제가 앞으로 말씀드릴 몇 가지 변화가 있었더라고요. 그거 끝까지 한번 들어보셔서 극적인 변화까지는 아니어도 예전보다는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제일 큰 틀에서의 변화는 제가 보디빌딩을 하기로 마음먹었다는 겁니다. 그러면 그전까지 한 건 뭐 보디빌딩이 아니냐 뭐 이런 말은 아닌데, 보디빌딩을 해야겠다는 마음가짐이랑 그렇지 않은 거랑 좀 차이가 있다, 이 생각입니다. 왜냐면 제가 그전까지는요 그냥 뭐 적당히 하는 취미생활에 그치지 않았던 것 같아요. 심지어 저는 대학생 때 한 3개월, 4개월, 5개월, 길게는 반년 이상 운동을 하다가도 몸이 조금 더 좋아지고 과해질 것 같으면 운동을 바로 쉬었어요. 저는 너무 커지는 게 싫었거든요. 그리고 그때는 정말 운동하는 대로 정말 많이 커지는 느낌을 받긴 했어요. 저희 때는 보디빌딩이 인기가 없었어요. 지금도 뭐 엄청 썩 인기가 있는 건 아니지만 몸 만들기 정도는 그냥 적당하게 흔히 말하는 패션 근육이라고 그러죠. 그런 것들이 더 각광받던 세대다 보니까 너무 커지는 거에 대해서 갈구하는 게 지금만큼 크지 않았습니다. 뭐 일부러 쉰 것도 있었고, 또 환경적으로도 제가 제일 저희 집에서 제일 가까운 운동할 수 있는 곳이 차를 타고 20분 이상을 가야 되는 곳이었습니다. 걸어서는 당연히 갈 수가 없었죠. 그러다 보니까 저는 대학교 개강을 해야지만 운동을 할 수 있었어요. 그래서 방학 때는 다시 쉬거나 홈트레이닝을 하고 개강을 하면서 헬스장을 다니는 그런 좀 특이한 그런 운동을 했습니다. 좀 더 좋아질 수 있음에도 항상 적당한 선에서 유지가 될 수밖에 없었던, 좀 아쉬움이 있었던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. 근데 29살을 기점으로는 제가 아예 운동에 전념을 하기로 했고 또 보디빌딩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보디빌딩 스타일의 라이프 스타일이 적용이 되기 시작한 거죠. 이 보디빌딩 라이프 스타일은 뭐냐? 식사를 더 자주 일정한 간격으로 일정한 양을 습관적으로 규칙적으로 먹는 것이 포함이 되고, 운동 역시도 더 보디빌딩에 걸맞는 목적을 가지고 운동을 했죠. 근비대를 위해서, 또 특정 근육의 발달을 위해서, 밸런스를 위해서.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는 하체 운동을 거의 소홀히 하거나 안 했던 거를 벗어나서 이제 하체 운동도 열심히 하고,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 보디빌딩 규정 포즈를 연습을 했어요. 내가 이 포즈를 잡았을 때 정말 몸이 이상하다, 여기가 더 나아야 될 것 같아, 다리가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아, 이런 그림이 그려지더라고요. 그럼 나의 운동도 역시 그림을 채워가는 목적을 두고 운동을 하게 됐고, 그게 운동에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쳤던 것 같습니다. 특정 근육을 안 쓰고 있었구나 이런 거를 알게 되고, 내가 특정 근육이 발달이 잘 안 됐구나 이것도 알게 되고, 그러면서 운동을 어떻게 내가 해야 될지가 명확해지더라고요. 그래서 보디빌딩을 하게 된 게 29살 때부터고, 그러면서 30살 때 그게 조금씩 조금씩 밑바탕이 되면서 좀 더 몸이 좋아질 수 있는 기폭제 역할이 된 것 같습니다. 결론은 보디빌딩을 해야지 몸이 좋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. 두 번째, 체중이 많이 늘어났다. 뭐 체중을 늘리고 싶어도 못 늘리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, 제가 말하는 거는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체중을 늘리는 거를 말합니다.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엄청나게 체중이 늘은 건 아니지만 29살까지는 저는 체지방률이 10%를 넘어간 적이 없었습니다. 굉장히 말랐었어요. 체지방률이 항상 한 자릿수를 기록하면서 체중이 조금씩 조금씩 높아졌습니다. 특히 30살 기점으로는 체중이 3kg에서 5kg 이상이 짧은 기간 안에 올라가는 시기가 있었습니다. 그 시기가 언제냐면 바로 첫 대회를 참가하고 난 뒤입니다. 이 보디빌딩 대회라는 거를 처음으로 제가 참가해서 다이어트란 거를 조금 더 필요 이상으로 경험을 해봅니다. 안 그래도 체지방률이 한 자릿수여서 다이어트를 더 할 것도 없었지만, 그냥 유지되는 체지방률 한 자릿수랑 보디빌딩 대회 참가하기 위해서 맞추는 체지방률은 달라요. 그래서 평소에도 뭐 감량할 게 많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흔히 말하는 이제 닭고 정신으로 닭과 고구마로만 3, 4주 정도를 이제 감량을 했죠. 그래서 첫 대회 체중이 66kg 정도 됐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. 감량 전 체중은 70kg 정도였고요. 그리고 그렇게 해서 대회를 마치고 나니까 제 체중이 73kg가 돼 있더라고요. 근육량 역시도 그때 당시에 인바디를 자주 댔었는데 인바디 상으로도 근육량이 37kg에서 38kg로 이렇게 1kg가량이 올라갔어요. 그러면서 조금씩 조금씩 이제 체중 폭이 올라가면서 몸도 그만큼 더 커졌던 것 같습니다. 첫 대회가 66kg, 67kg였다면
그 이듬해에 나간 대회는 69kg가 돼 있었습니다. 그 다음번 대회는 또 감량을 덜 한 것도 아니었는데 71kg였습니다. 이렇게 거의 1년 단위로 또는 반년 단위로 적게는 몇백 그램에서 많게는 1kg가량이 체중이 조금씩 올랐어요. 지금 현재는 대회 체중이 73kg가 조금 못 미칠 정도의 체중이 되었습니다. 종합해보면 저는 약 4년 동안 체중이 약 한 6kg에서 7kg 정도 올라간 거죠. 그럼 순수 근육량이 6kg에서 7kg냐? 그건 또 아닐 거예요. 그러나 순수 근육량이 적어도 4kg 정도는 4년 동안 올랐다. 그럼 평균 1kg 정도 올랐으니까 저는 나쁘지 않은 수치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근데 제가 체중이 의도치 않게 필요 이상으로 올랐던 적이 이제 한 번이 있습니다. 그때가 2019년도였고요. 원래 평균이라면 80kg 정도에서 머물러야 되는 체중이 85 가까이 올라갔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 플러스 된 5kg를 빼기까지가 저는 굉장히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따지고 보면 그때 뭐 많이 근육량을 얻었다, 뭐 한참 더 몸이 업그레이드됐다라고 얘기 못할 것 같은데 그래도 좋아진 데가 분명히 있다. 그거는 바로 하체다. 그래서 혹시라도 체중을 많이 올리고 싶으시거나 하체가 좋아지고 싶으신 분들은 일단 하체 운동을 열심히 하거나 체중 자체를 높이시면 둘 다 해결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. 굉장히 좋았던 시도가 결론적으로는 되었네요. 근데 지금 단계에서는 또 생각이 약간 바뀐 게요. 하체 운동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지금 피지크라는 종목의 특성상 상체 훈련에 좀 더 집중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. 그러다 보니까 예전보다는 하체 훈련의 강도라든가 빈도 수 이런 거는 조금씩 줄여가고 있습니다. 그게 앞으로 어떤 영향을 줄지는 저도 모르겠어요. 하체 운동을 한다고 해서 상체가 100% 좋아진다라고 사실 확신할 수도 없습니다.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. 그게 1년, 2년, 10년 후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는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일 중요한 건 골고루 훈련했을 때는 결코 후회가 없다는 겁니다. 그러나 상체만 집중하거나 하체에만 집중했을 때는 반드시 좀 후회를 하실 거예요. 왜냐면 제가 하체만 집중한 건 아니었지만 하체에 좀 더 신경 쓰고 집중한 1, 2년 동안은 원래 좀 더 신경 써줘야 됐던 등 파트에서의 발달이 조금 정체가 되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. 그래서 뭐 간단한 팁이지만 몸이 좋아지고 싶다면 하체 훈련을 하되 체중을 많이 높이지 않으면 또 의미가 없다.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습관들이 있었습니다.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여자친구를 만나지 않았고 그리고 정말 운동에만 매진했고 유튜브를 하면서 조금 더 열심히 하게 됐고 보디빌딩 경쟁에 참가하게 되면서 거의 순위를 높이기 위한 일련의 노력들이 또 따라왔겠죠. 그리고 순위가 좋아지고 챔피언이 되고 그걸 지켜야 된다는 압박에 또 열심히 하고 그런 것들이 결국엔 종합돼서 몸이 계속 지속적으로 발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근데 반대로요, 저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제가 조금 더 빨리 20대에 알았더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. 근데 대부분이 요새는 군대 입대를 하면서 운동을 접하거나 운동에 대해서 조금 더 진지하게 접근을 하거나 운동을 열심히 하게 되는 계기가 되거나 합니다. 그러다 보니까 전역하고 나면 23, 빠르면 그죠? 늦는 분들은 24에서 25입니다. 그때부터 이제 사회에 나와서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운동을 하게 되죠. 그러면 군대 생활 2년, 사회에 나가서 한 3년 정도 해야지 몸이 조금 무르익어서 몸이 되게 좋다라는 이야기를 좀 들을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되는 거예요. 저는 공교롭게도 운동은 굉장히 일찍 시작했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디빌딩 쪽으로 접근한 적이 없었고 정말 가벼운 취미 생활과 땅한 몸을 만들기 위한 정말 딱 말 그대로의 그냥 웨이트 트레이닝이었습니다. 그러다가 군대에 가서 조금 더 열심히 운동을 해보고 그 몸을 운동을 2년 반 가까이 쉬면서 또 이뤄도 보고 다시 운동을 시작해서 보디빌딩을 해야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열심히 또 몇 년 동안 수행을 한 결과가 지금 이 몸이라는 거죠. 여러분들은 지금 환경에서 좀 더 퀄리티 높은 정보를 일찌감치 접할 수 있고 환경적으로도 더 좋은 환경에서 더 좋은 것들을 먹으면서 운동을 더 저렴하게 할 수 있습니다. 여러분들 지금 당장 몸이 안 좋아진다 이런 생각으로 혹시라도 스트레스를 받고 계시다면요 저를 봐주세요. 저는 10대 시절부터 운동을 시작했고 35이 된 지금에서야 비로소 여러분들을 포함한 많은 분들이 몸이 좋다, 부럽다, 롤모델이다 뭐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정도의 수준까지 이르게 됐습니다. 근데 운동을 시작한 지 이제 1년, 2년, 3년 된 분들께서 아 나는 왜 몸이 이럴까? 10년, 20년 한 선수와 비교하면서 나는 왜 부족할까? 이런 고민을 하게 된다면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참 안타까울 수밖에 없다는 거. 그래서 멀리 보십시오. 20년, 30년 해라 이 말은 아닙니다. 그러나 정말 보디빌딩 마인드와 보디빌딩 라이프 스타일로 5년만 한번 보디빌딩에 미쳐서 살아보세요. 저보다 훨씬 더 좋으실 겁니다. 왜냐면 저는 재능은 제법 있었지만 사실 좀 게으른 편이었어서 운동에 대해서 정말 지금 되돌아보면 정말 내가 항상 최선을 다했는가? 내가 정말 보디빌딩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걸었는가? 이렇게 생각해보면 그렇지는 않거든요. 저번에도 한번 비슷하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는 컴퓨터 게임을 한 시간이 운동한 시간보다 더 길었던 것 같아요. 평생을 통틀어서.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 시간이 이 밥
바벨 앞에 서 있던 시간보다 더 길다고 생각합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게을른 선수가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또 굉장히 훌륭한 피지크 선수로 이렇게 꼽아주시더라고요. 그것만 봐도 참 민망할 정도로 황송하기도 하고 나 내가 그렇게 재능이 있나? 이런 또 착각에 빠지기도 합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혹시 나는 보디빌딩 쪽에 재능이 있다라고 확신이 드는 분들이 계시면요, 한번 5년만 미쳐보세요. 5년도 아니야. 그런 분들은 3년 안에도 훌륭한 성과를 나타내실 수 있을 겁니다. 혹시 내가 나이가 좀 더 많은데 가능할까요?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조차도 써보세요. 저 30살 이후부터 확실히 더 좋아질 수 있었어요. 믿어보시고 열심히 끝까지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.